이번 시간은 F 코드를 잡는 하이 코드의 방법으로 하이 코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F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한번 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 F의 모양 그대로 한 칸, 두 칸 옮겨갈게요. 그럼 이것은 G 하이 코드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두 칸 옮겨가서 A 하이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F, G, A 이렇게 있네요. 자, 얘를 가지고 빵빠레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F를 잡으시고 다운, 다운, 업, 다운 쳐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G, F, G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. G, F, G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그 다음에 G, F, G 그 다음에 오른쪽 두 칸 가서 A 가서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F 코드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잡아보면 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.